때타는 예. 엘레강스. 예. 저거. 아니, 농담하죠, 저거. 예, 아, 녹음시키면 됩니다, 형님. 녹음시켜. 엘레강스. 그러니까, 예. 아름다운의 극치에 대한 부분을 더욱더 아름다운 것을 엘레강스라고 해. 예, 예. 그 엘레강스한 것이 세타다. 예. 그리고 세타는 운반을 하지 않은 것도 그 아름다운 포인의 모습, 세팅하는 모습을 용서할 수 있다. 우리가 와이프가 있잖아. 예. 각시가 이쁘면 모든 게 용서가 돼. 예. 그게 세타요? 됐지? 그리고 운반을 하지 않더라도 섬세한 부분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예, 예. 어떤 정확한 포인팅 권이요, 포인트를 찍어주는 게 아니라, 예. 그 근처에 꽁이 있으면 세타는 그 꽁이 있다라고 인정해주면 그 모습이 예. 모든 게 용서할 수 있는 모습이 돼야 돼. 아름다운 모습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아름다운 것을 뷰티풀이라고 하는데, 예. 뷰티풀보다는 엘레강스해야 돼. 엘레강스. 아름다운 모습을 부디풀이라는 부분을 이미 넘어야 된다는 말이야. 예, 예. 그리고 뭐? 또 하나. 독보하고 영포. 영포. 예. 영포는 사냥의 왕자라고 하는데 모든 영국 포인트. 영포 자체가 영국 포인트야. 예, 예. 영국에서 발현되어 있는 포인트. 영국 개인데 꽁에 있는 지점을 정확히 찍어줘야 되는 것이 영국 포인트라. 그래서 그 영국 포인트의 꽃 중에 꽃이 지금 예 미국 개들은 소형종의 개이지만 개가 체장이나 체구를 줄였어. 예. 그러니까 개가 보여야 될 거 아이가? 네네. 그럼 멀리서 보일 수 있는 게 마냥 꼬리라. 꼬리를 미국 개들은 올려 세우는데 정말 공을 많이 들였어. 예. 근데 슈팅독을 만들어내기도 하는데 그 엘슈라든지 그런 경기견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미국이다. 예. 그러니까 본토의 영국에 있는 개들을 가지고 미국에 가면 미국에 맞는 문화 컨텐츠를 만들어낸 게 필드 트라이얼. 필드 트라이얼. 그냥 짧은 영국, 미국도 있고 프랑스도 있고 독일도 다 있는데 예. 영국은 짧은 시간 내에 그 개의 특히 미국 동부에는 짧은 시간 내에 매출이라든지 이런 것을 파워풀하게 찾아낼 수 있는 개를 찾아낸 게 엘유라.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개들이 뭐 슈팅독이라고 해서 막 쏴제끼는 개들이 있는데 예. 영국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뭐 프랑스에도 다 있지만 그래도 경기견의 꽃은 미국이라 실력의 부분은 예. 근데 클래식한 부분은 그래도 영국이지. 그래서